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 아 맞다 여러분들, 제가 단 거를 안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단 게 안 들어간 그런 건강한 빵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 마카롱은 아니에요. 지금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.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. 솔직한 빵에 대한 맛을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. 불을 좀 끄고. 이게 얼려서 먹는 그런 빵인가 봐. 괜찮아요? 이걸 좀 빼놓을게요. 보시면 검색가. 어, 뭐야? 돌이야? 내 생긴 빵. 하나는 제가 그 먹어봤었어요. 먹어봤는데 그거를 우리 설아랑 같이 먹었어가지고. 유라님, 유라님 펌 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고맙습니다. 뽀뽀. 자,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 빵 이름이 단호박이네요. 이건 단호박. 그리고 이거는 블루베리. 이건 블루베리 맛. 모르겠다. 이건 찰크치 이렇게 생긴 건데. 찰크치가 뭐야? 찰쿠치가 아니라 찰크치야. 나 여기서 가장 먼저 먹어본 빵은 검은색 빵이야. 다 맛있어 보여요? 와 이거 그러니까 소리는 되게 딱딱하잖아요. 그 이빨로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뭐 완전 무슨 가루처럼 부드럽네. 이게 무슨 맛이 나냐면 녹차 맛 알아요? 녹차. 아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. 녹차 맛. 근데 그렇게 내가 좋아, 내가 나 녹차를 안 좋아해가지고 녹차는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라이트 쌀로 만든 건데 이거는 이게 와 이것도 무슨 건강식인데 완전 건강한 빵인데 무슨 소리 난다. 이건 괜찮네. 와 안 담? 와 달지 않은 빵 처음 먹어봐. 이거도 갈라난다. 쑥쑥쑥쑥쑥? 나 쑥 안 좋아하는데? 나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쑥이래. 건강한 거, 그러니까 막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립니다. 이게 생겼어요. 보라색처럼. 왜 다 똑같은 맛인 것 같지? 쑥이라 그랬는데 쑥 맛은 안 나서 좋다. 이게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야 되지? 살짝 시큼한 맛이 들어왔네. 살짝 시큼, 살짝 시큼. 블루베리. 블루베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달라. 이거는 보리찰리 모카크치. 모카크치? 자, 여러분들,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. 색깔만 다른 것 같아요. 겉에는 물론 맛이 다르겠죠? 아, 크림치즈? 이 맛은 많이 먹어본 맛이다. 근데 내가 이 빵들을 먹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, 여러분들? 북한에서
약간 빵들이랑 살짝 비슷한 그 막 예를 들어서 막 옥수수 가루랑 북한에는 밀가루랑 옥수수 가루 막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만드는 빵들이 있거든요. 북한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빵인데 좀 이렇게 뭔가 정이 가는 옛날부터 알았던 그런 맛인 것 같아. 유자, 피너크치, 보리찰리, 저도 그런 빵이에요. 색깔 똑같죠? 색깔 똑같은데 완전 똑같아. 냄새는 되게 좋은데. 와. 비슷해. 자, 이거는 찰크치라는 거거든요. 이거 엄청 부드럽네. 와, 치즈. 이 하얀 게 다 치즈인가 봐.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. 이거는 블루베리라는 블루베리 맛. 완전 블루베리인데? 블루베리 맛이 아니라 그냥 블루베리야. 단호박. 단호박 맛. 와, 부드럽긴 다 부드럽다. 그냥 단호박. 그냥 단호박. 그냥 블루베리. 이런 맛이에요. 근데 원래부터 제가 또 빵을 안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안 먹어본 빵 얘기 하나가 있었거든요. 이거 뭔지 모르겠어.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맛이 이 맛인 것 같고 이 맛이 이 맛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맛있는 빵이 이게 이거였던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초코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. 이거 그리고 그냥 북한 빵이야. 그냥 북한 빵인 것 같아. 북한 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옛날에 그 많이 해먹던 그런 빵맛 알죠 여러분들. 북한 빵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맛이에요. 맛 없는 거 아니야? 아, 맛 없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맛이 있는데 그냥 내 스타일이 아닌 것 뿐이지. 이거는 개인의 차이예요 여러분들. 이런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맛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맛이 있을 수가 없어.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. 그러니까 내가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맛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. 왜냐면 이게 다 입맛이 다르잖아 이거.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. 확실하게 말하면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. 다 개인 취이니까 나랑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나랑은 나는 원래도 좀 빵을 안 좋아하긴 했는데 넣어놓고 이제 배가 고플 때마다 먹으면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이따가 방송 끝나고 먹을게요. 와 이거는 와,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데 와 이게 이렇게 가루가 날 수가 없어. 그냥 가루야 여러분들. 얘 딱 씹었을 때 가루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야. 신기해. 이렇게 만드는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. 자 일단 빵을 좀 먹어보도록 했는데 그리고 일단 이게 설아한테 주면 될 것 같아요. 건강식의 빵이잖아요. 우리 설아를 줘야겠어. 우리 설아한테 정말 이게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. 설아 간식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는 강추.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을 위한 빵인 것 같아요.